자, 쿼터별로 양 팀의 리드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1쿼터는 LG가 앞섰고요. 2쿼터는 KT. 다시 한번 3쿼터는 KT가 또 리드를 잡으면서 71대 67 넉점 차로 3쿼터를 마쳤던 양 팀의 2라운드 대결. 자, 이제 마지막 4쿼터. 오늘 양 팀 감독으로서는 뭐 어느 한순간 좀 안심할 수 있는 타임이 없어요. 아, 네. 그렇죠. 계속 경기가 뒤집히고 네. 뭐 동점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제 실수를 안 하는 팀이 오늘은 예. 승리를 챙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양 팀 턴오버가 KT가 14개, 창원 LG는 10개를 범하고 있고요. 목이 타는 현주 감독. 이제 4쿼터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부산 KT의 공격. 데이비 러건. 오늘 박인태가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 잘해주고 있고 로건이 오른쪽으로 김민욱 실패. 박인태 리바운드 잡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김신혜 반칙을 네. 선호했군요. 조상렬을 밀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한번 저렇게 억울해하는 표정 그 이유를 볼까요? 아, 여기서 팔을 좀 밀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 김신혜 선수가 힘이 저렇게 세나요? 그러니까요. 예, 헐크 아닌가요? 네. 예. 조상현 선수가 거의 날아서 저 골밑 쪽으로 네.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반칙이 선언이 되면서 공격권은 계속된 KT. 오늘 양 팀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20점 이상의 득점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스텝백 완전히 제쳤어요. 러건의 석점! 아, 두 점인가요? 자,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게 두 점인지 석점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자, 너무 빨라서 심판들이 네. 두 점인지 석점인지도 못 봅니다. 예. 지금. 과연 카메라는 봤을지 여기서 아, 이거 아, 밟았나요? 아, 정말 아, 애매한데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애매한데요. 이거는. 네. 네. 아, 이 정도는 석점으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정도면 각도에 따라서 또 달라 보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어떨지. 서성거리고는 로건 선수입니다. 로건 선수 궁금하죠. 저 느린 장면 보고 싶을 텐데. 아, 2점으로 인정이 되네요. 아, 2점인가요? 네. 예. 아, 로건 선수는 좀 아쉬워해요. 네. 예. 박한의 이런 느낌인데. 그걸 두 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73대 67. 하지만 오늘 정말 로건 선수의 야투율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예. 자, 뒤전의 LG 공격. 6점 차 리드를 뺏기고 있습니다. 김실해. 자,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자, 지금은 김영환의 파울. 예. 네. 자, 김영환은 이렇게 되면 개인 반칙 두 개. 자, 팀 반칙 한 개씩을 범했던 양 팀 모습이고요. 강병현, 다시 한번 김정규. 그레이고요. 뒤쪽에 러건. 자, 바운스 패스. 자, 포스트업. 양옥수까지 대결. 그리고 오, 막아냈습니다. 김명현 블러슛. 이 기세를 살리려는 KT. 하지만 템포 조절을 하고 있는 데빌 로건. 스크린 받고 앞쪽에 김정규를 제쳤어요. 아, 로건 빨리 돌파. 그렇죠. 이제 석점 슛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2점을 선택한 로건입니다. 네. 자, 8점 차까지 벌려를 끄는 부산 KT입니다. 자, 오중간에 아하 약간 한눈판 사이에 그릴 놓쳤고요. 강병현 쏩니다. 아이오버. 아, 네. 너무 오랜만에 던졌어요. 그렇네요. 네. 지금 LG의 지금 석점 시도가 4번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사실 지난 KGC에서도 그 중장거리로 결국 역전패를 당했었던 LG였는데요. 또 뚫려요. 아, 네. 로건의 스피드에 LG의 빅맨들이 전혀 따라붙질 못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죠. 예. 네. 슛을 막자니 돌파를 줘야 되고 그렇죠. 또 돌파하면 또 이득점이 추가가 되고 오늘 데빌로가 무려 32점째를 장렬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10점 차까지 벌어지는 모습이 오늘 데빌로건의 주요 득점 장면 보시죠. 오늘 석점을 무려 6개를 뽑아내고 있는 데빌로건입니다.
가장 많은 한 경기당 석점이 6개였었던 로건 선수였는데요. 예. 오늘 6개 올 시즌 두 번째 한 경기 성공을 시키는 데이비 로건. 오늘 9개 시도에서 6개 적중, 두 점슛은 7개 성공시켜서 5개. 내 나이가 어때서? 예, 타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었고요. 37살,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유럽리그에서 활동을 했었고, 정확한 석점슛과 때에 따라서 다른 뭐 포지션도 변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일단 로건 선수한테 가장 어울리는 포지션은 슈팅 가드입니다. 예예, 예. 그렇네요. 그러나 최근 세 경기 모두 20점 이상의 득점력을 보였었던 데이비 로건, 현재 리그에서 석점 2위를 기록하기 로건 선수인데 오늘 무려 32점, 또 석점을 6개나 꽂아 넣었습니다. 이런 로건의 맹활약, 이제 10점 차까지 추격 따돌리고 있는 부산 KT. LG로서는 글쎄요, 하다가 지금 10점까지 벌어져 있는데, KBL 무대 첫 30점 이상의 득점을 데이비 로건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랜드리가 이미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T가 10점 차까지 벌려놓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LG가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요? 조시 그레이가 볼을 잡고 있고 강병이 아닌 본인이 직접 골밑 돌파했습니다. 다시 8점 차. 자, 데이비 로건 그레이도 제치는 모습인데 오늘 30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고요. 김실의 미드인 점퍼 실패, 본인 직접 공격 리바운드. 김종규 선수입니다. 포스트업 김민욱 있고 바운스 패스 강병현 뛰어들어갔는데요. 골밑 뛰었고, 아하, 그리고 바깥쪽인데 3세컨드입니다. 3세컨드 바이올레이션. 공격권은 부산 KT. 강병이 한 번 좀 쉬었었는데 네. 템포를요. LG가 4쿼터 조금씩 꼬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10점 차 앞서 있는 KT. 데이비 로건, 양홍석, 김영환. 한 번에 잡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이어받고 있는 김영환 선수고요. 3초, 2초, 먼 거리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영환의 석점 뱅크슛 성공! 야, 진짜 먼 거리였어요. 예. 그레이 어려운 슛, 김정규 성공! 김정규 선수가 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11점 차. 데이비 로건 다시 뒤쪽으로 김민욱 립을 받지만 스피닝 무브 돌면서 노렸던 이 슛이었는데 안 들어가고요. 김민실이가 뜹니다. 그리고 중앙수 돌파 본인 직접 해결. 연속 득점으로 추격하는 네. 차원의 세이커스. 그러자 KT의 서동철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김실의 선수의 속공 득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사실 김진 선수가 출전 시간도 나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김진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시간에 쫓겼던 김영환 선수가 먼 거리 석점을 시도했는데 이게 뒤쪽에 맞고 들어갔어요. 네. 예. 백보드를 맞고 들어가는 석점이었습니다. 이 슛 이후에 양 팀 선수들이 TV가 엇갈렸던 모습이었고요. 자, 우연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그럼요. 기분이 좋습니까? 예. 네. 반대로 뭐 에지로서는 이게 뭐냐 뭐 이런 네. 느낌이 들 수 있는 김영환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그리고 얘가 레이업, 작은 애가 레이업 들어왔을 때 큰 사람이 블락하면 그 반대 공격자가 와서 리바라잖아. 천하란 말이야, 천하란 말이야. 도시라! 들어와. 던져, 했잖아. 아니, 너 슛 좋아, 했잖아. 던져. 자. 야, 야, 오케이. 자, 지금은 나렇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 지금 공격은 하던 처럼 하자. 수비하고 리바운드에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졌어. 알았지? 지금 이제 턴오버 안 나오겠더라고. 자,
자기 찬스에서 과감하게 공격을 할 수 있어. 아, 손흥민 감독이 차분차분하게 요구거리가 많네요. 그렇죠. 예. 일단 뭐 김민욱 선수한테 슛 좋으니까 자신 있게 던지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오늘 승부의 관건은 역시 턴오버였습니다. 맞아요. 예. 뭐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는 선수들이 다시 한번 텐션을 심어줬었던 서동철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현재까지 분위기가 워낙 지금 KT가 좋습니다. 예. 자, 일단 높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메이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9점까지 벌려놓고 있고요. 1라운드 6승 3패였던 KT. 2라운드 비록 뭐 1승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KT의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6위에 중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부산 KT. 오늘 3위 LG를 잡는다면 좀 대열을 잡을 수 있는데요. 열렸어요. 김영환의 석점! 짧았고요. 들어가자마자 메이스가 리바운드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반칙을 범했고요. 김명진의 파울. 자, 이렇게 되면 팀 반칙 KT가 이제 2개고요. LG는 1개. 마지막 4쿼터 남은 시간 6분 10여 초. 김신의 좌중간쪽 유병우 선수입니다. 김정규 잡을 때 바로 들어가는 양홍석이었고요. 다시 메이스 쪽 확률 높은 경기라고 있는 LG. 그러나 수비 푸싱 반칙. 양홍석의 파울. 자, 양홍석의 파울을 선언하면서 오늘 이렇게 되면 양홍석도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리네요. 네, 지금 예. 양홍석, 김민욱, 랜드리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파울 하나만 하면 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어떤 큰 변수가 KT에 생겼습니다. 랜드리, 김민욱, 양홍석 모두 파울 트러블에 걸렸던 지금까지 모습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메이스의 자유투인데요. 오늘 9개 시도에서 3개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33% 자유투 성공률. 첫 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첫 자유투 성공이 중요하겠어요. 아, 예. 네. 이게 들어가면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메이스인데요. 자, 두 번째로 떨지. 아, 두 번째 안 들어갔는데요. LG의 원정 밴드도 하나밖에 못 들어갔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자, 데빌 러건 김시래를 제칠 때 김시래 파울. 자, 아직까지는 현준 감독이 조금은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네. 남은 시간 5분 52초. 점수 차이는 8점 차에 불과합니다. 사이드라인에서 공격권 이어가고 있는 부산 KT. 김민욱. 낮은 바운스 패스였는데요. 로건 잡았고 앞쪽에 유병훈. 자, 화려한 몸짓. 그리고 바로 플루터 슛. 안 들어. 로건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운이 깃들었던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앞쪽으로 대시. 아, 김민욱 쏩니다. 네. 3점 길었고요. 툭 쳤는데 마지막 볼 소유권 다시 한번 KT입니다. 아, 선수 감독의 그 칭찬의 메시지가 KT 선수들에게 집중감을 줬고요. 다시 리바운드 김정규 이번에 낚아챕니다. 하지만 아, 그 길목에 네. 김민욱 와이드 오픈 로건 석점 실패. 하지만 시간을 많이 썼던 KT 앞선에서 꺾었는데요. 자, 반칙이 어떤 반칙일까요? 자, 예,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비디오를 보겠다라는 심판진들의 생각입니다. 자, 김민수의 석공기였는데 네. 노건 선수가 손이 볼 쪽으로 향했거든요. 예예. 예. 자, 그냥 퍼스널 파울이 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은 시간이 5분 8초.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아, 공에 일단 손이 닿긴 네. 했어요. 예. 그 이후에 몸쪽에서의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죠. 김시래 선수도 한번 스피드가 붙으면 네.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냥 네. 투샷 파울이 주어졌죠. 예. 유파울이 아닙니다. 예. 네. 퍼스널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82대 74. 남은 시간 5분 8초.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는 현조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자유투 성공률이 좀 떨어져 있는 LG인데 뭐 그 주된 이유는 역시 메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김실의 첫 번째 자유투 시도입니다. 오늘 5점 뽑아내고 있는 김실의 중요한 자유투 첫 번째 성공. 한 번 더를 외치고 있는 원정 LG 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짧았는데 만들어왔는데요. 자 이제 랜드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파울 트랩에 걸려 있는 랜드리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랜드리 왼쪽으로 김명진에게 빠르게 김영환 올라가는데요. 그 직전에 파울을 얻어냅니다. 정준원 선수죠. 예. 들어가자마자 정준원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슛 동작 과정에서의 파울, 이제 자유투 두 개를 김영환 선수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7점 차의 리드가 있고 남은 시간 4분 54초. 자, 자유투 두 개인데요. 자, 김영환 오늘 12점째 자유투 4개 중에 3개를 집어넣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앞에 림을 막고 네.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양 팀의 공격 스타일이 네. 굉장히 화끈한 1대1 농구 맞아요.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개 모두 성공. 84대 75. 다시 9점 차입니다. 남은 시간 4분 50초. 자, 오랜만에 LG가 지금 작전을 하나 네. 세웠습니다. 자, 유병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메이스 줬고 더블팀 들어가죠. 빈 공간이 어딜까요? 정준원 쪽이군요. 유홍석 제치고 올라갑니다. 어려운 슛 실패. 툭 쳤고요. 김종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이스. 아하,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패스로 연결되면서 메이스가 네. 마침표를 찍어냈습니다. 지금 랜드리와 김민욱 선수가 양홍석 선수까지 지금 다 파울 트러블이거든요. 맞아요. 자, 골 밑에서 이제 많은 득점이 쏟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뺏어낸 직전인데 아하, 헬드볼. 일단은 공격권이 LG죠. 이렇게 되면요. 네. 예. 자, 일단 수비 하나 성공시키는 창원 LG. 여기서 네, 얼굴을 때렸네요. 예. 네. 맞아, 결국 헤드볼 선언이 됐습니다. 84대 77. 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LG 공격인데요. 메이스 다시 좌중간에서 빠른 움직임. 메이스가 돌파합니다. 역시 파울 트랩에 걸려 있는 앤드레아 네. 김민욱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마지막까지 좀 발목을 잡을 것 같네요. 그렇죠. KT는요. 네. 너무 쉽게 뚫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KT는 해왔던 대로 가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외곽을 노려야죠. 그렇죠. 아마 LG는 집요하게 골밑을 노릴 겁니다. 예.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서동철 감독이 어떤 작전을 선수들에게 제시를 할지. 남은 시간이 약 4분인데 워낙 파울 트랩에 걸려있는 빅맨들이 많은 KT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이 돌파를 할지요. 생각에 잠겨있는 서동철 감독입니다. 데이빗! 자, 이렇게 나가. 상렬이! 데이빗! 이렇게. 네가 가서 저기 맞다. 데이빗. 저 팀 파울이니까 너무 파울 시키면 안 되고. 팀 파울. 지금 트랩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아. 빨리 가야 돼. 알았지? 베이스라인 잡고. Come on, 베이스라인! 그 트랩에서 열리면 안 돼. 그리고 볼 나면 로테이션 빨리 돌고. 알았지? 자, 수비하고 리바운드, 턴오버. 이기는 저 그런 것만 안 하면 돼. 오케이. 너 턴오버, 트랜지션 위드. 공격 천천히 너무 빨리
대니시 볼 자꾸 치고 나오는데 스크린 해줘. 스크린. 스크린 해줘. They need to, they need to set a screen for you. 아, 공격이 네.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죠. 데이비시 볼을 몰고 나오면 스크린을 해줘라. 예. 네. 알아서 하니까요. 데이비시. 그렇죠. 예. 네. 일단 그리고 이제 김현민 선수가 들어갈 것을 네. 보입니다. 예. 일단 랜드리가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고요. 대신 김현민 선수 이제 들어갈 예정인 부산 KT입니다. 자, 과연 집요하게 골밑을 노릴 LG 그리고 이 5점 차의 근소한 리드인 KT가 어떤 결과를 오늘 만들어낼지. 자, 남은 시간 3분 50초입니다. 자, 데이빗 로그부터 시작이 되는 부산 KT의 공격. 자, 수비에서의 자, 두 명 제쳤어요. 로건 그리고 앞쪽에서 양홍석. 자, 메이스 앞에 두고 양홍석 아, 쐈는데 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양홍석 선수가. 자, 여기서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양홍석 선수고요. 자, 메이스 쉽지 않았었던 야, 승부였는데요. 네. 예. 자, 양홍석의 자유투 두 개. 오늘 세 개 시도에서 한 개만은 성공시켰던 양홍석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오늘 양홍석 선수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바운드 쪽에서 무려 11개를 오늘 뽑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득점도 이렇게 되면 9점째. 오늘 득점 9점, 11개 리바운드. 더블 더블이 눈앞에 있는 양홍석. 자, 86대 79, 7점 차입니다. 뒤진 LG의 공격. 남은 시간 3분 30초. 유병호 메이스 역시 골밑 노리고 있는 LG입니다. 자, 정준원 돌파 그리고 김정규에게 골밑 실패. 아, 하지만 자, 김현민의 반칙. 괜찮나요, 김현민 선수? 아, 김현민이 부상으로 빠지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KT인데요. 자, 일단 왼쪽 다리를 좀 굽히고 있는 김현민 선수인데 자, 김정규에 준다는 과정에서 김현민의 뒤쪽에서의 수비 착지 과정에서 통증이 있었던 김현민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자, 여기서 아, 발을 아, 밟았군요. 김영환 선수의 발을 밟으면서 네. 발목이 약간 돌아갔어요. 아, 이거는 좀 KT로서는 아쉬운데 네. 지금 파울 트랩에 걸리는 빅맨을 대신해서 김현민 선수를 투입시켰는데 투입시킨 김현민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김민욱 선수가 들어가 있는 KT인데 이미 김민욱도 파울 트러블. 자, 김정규 자유투. 자, 두 번째. 두 번째도 들어갑니다. 86대 81, 5점 차. 자, 왼쪽 다리가 좀 돌아갔던 김현민 선수인데요. 자, 남은 시간 3분 10여초. 자,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KT가 극복을 해낼까요? 자, 김민욱 잡았습니다. 자, 데뷔 로건, 김민욱 넘어졌고 로건 두 명을 뒤에 있는데 자, 창원 LG 막고 나갔습니다. 계속된 KT의 공격. 자, 지금 뭐 KT는 이 로건 선수 외에 이렇다 할 네. 지금 공격을 하는 선수가 없어요. 예, 예. 로건에게만 너무 지금 아, 그렇죠. 편중이 되어 있죠. 네. 네, 지금 34점째를 로건 선수가 혼자 뽑아내고 있습니다. 김영환, 김정규 앞에 두고 과감한 돌파했는데 리바운드라는 과정에서 지금 LG의 파울을 네, 선언했습니다. 유병훈 선수의 예, 파울이죠. 유병훈의 파울. 일단 조상열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참여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예, 예. 자, 일단 어려운 슛을 김용환이 노렸고요. 뒤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던 조상열을 상대로 유병훈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아, 여기서 LG가 글쎄요. 리바운드에서 약간 밀리면서 추격을 바짝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KT가 오늘 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바운드입니다. 맞아요. 예. 리바운드에서 지금 LG하고 지금 대등하게 가고 예. 있기 때문에 리드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하는 조상열. 자, 다시 한번 87대 81, 6점 차. 아직 뭐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두 개 모두 성공. KT가 참 침착하게 자유투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7점 차로 벌려놓고 있는데요.
LG 공격 남은 시간 2분 50초입니다. 제임스 메이스 좌중간에 잡자마자 김시혜 석점 안 들어가고요. 리바운드는 부산 KT. 자, 아, 네, 그래도 침착하게 가네요. 네. 로건 선수가 서두르지 않고 있는 로건 네. 선수예요. 자, 남은 시간 2분 30초 돌파 직전 외곽으로 열렸어요. 열렸어요. 김민혁 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김민혁 축구 결지를 조금은 꺾어놓고 있는 김민욱의 석점이었습니다. 자, 일단 서동철 감독이 작전 타임 때 김민욱 너 슛 좋아. 그렇죠. 네, 자신 있게 던져야 예. 그게 지금 적중을 했습니다.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네. 김민욱이 갔고요. 아, 이 로건 선수가 잘 줬습니다. 예. 그리고 김민욱의 석점이 들어가면서 네. 다시 10점 차까지 벌려놓고 있는 부산 KT. 조금 김민욱 선수가 석점 슛 쏠 때 각도가 좀 좋지 못했어요. 예. 예. 어렵게 내줬던 이 패스를 김민욱 선수가 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아, 상당히 좋아하는 김민욱 선수네요. 침착하게 장전 이후에 멋지게 들어갔던 김민욱의 석점. 아, 현준 감독도 몸을 굽히면서까지 이 장면을 지켜봤는데 현준 감독으로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석점이 들어갑니다. 자, 91대 81 다시 10점 차까지 벌려놓고 있는 부산 KT. 남은 시간은 2분 27초. 뭐 하지만 아직까지 LG로서도 기회는 있어요. 그렇죠. 예. 아, 지금 LG는 조금만 외곽이 지원을 해준다면 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프레스로 붙어갖고 나가. 어? 이렇게 세워. 어? 그래갖고 병훈이 여기 세우고 너 흔들고 제 이거 아니면 너 공격. 어? 그럼 주머니 걸게서. 네. 자, 일단 수비 쪽에서는 풀코트 프레스를 지시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워낙 야투가 안 들어가는데 LG가 오늘도 석점 딱 두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예. 지난 KGC 경기에서도 결국 석점의 차이로 패했던 이 LG 세이커스인데 반대로 좀 KT는 오늘 석점을 무려 13개를 적중시켰습니다. 13대 2예요. 석점 개수가. 네. 예. 자, LG가 이제 급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KT도 지금 풀코트 프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야 중앙선을 넘고 있는 창원 LG. 남은 시간 2분 15초. 김실해. 아하. 자, 이렇게 되면 양호 선수가 지금 파울 아웃이죠. 네. 지금 파울 트러블이 마지막에 이제 변수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김현민 선수도 발목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 양홍석이 파울 트러블로 이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파울 아웃으로 빠져 나갑니다. 자, 일단 이제 이정재 선수가 들어가야죠. 들어오는데 예. 그만큼 이제 높이를 보강을 하겠다라는 예, 서동철 감독의 생각입니다. 오늘 조금 자신이 없었던 네. 이정재 선수였는데요. 자, 과 이정 선수가 남은 2분 15초를 어떻게 버텨낼지. 10점 차에서 김실의 자유투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들어갑니다. 오늘 김실의는 7점째. 자, 시간은 충분한데 네네. 아, 오늘 이 LG가 이 석점 슛이 전혀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개 모두 성공. 자, 91대 83, 8점 차. 앞서 있는 KT 공격. 뭐 KT로서는 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 넘고 있고요. 미끄러졌던 얼른 일어났던 로건 선수입니다. 자, 우중간점 조상일 바운스 패스. 이정재. 자, 로건. 자, 수비가 빡빡해요. 2초, 1초, 김영환 골 밑, 티빈 실패! 아, 지금. 자, 네.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공격 리바운드 참여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정재 선수. 자, 0.5초 남겨놓고 LG 반칙. 자, 남은 시간 1분 50초인데요.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김영환 선수인가요? 네, 여기서. 뒤쪽에서 지금. 메이스 선수가. 예. 일단 가격을 했는데 지금 이정재 선수인데요. 예. 네. 팔꿈치 쪽이
그 뒷머리를 좀 가격이 됐습니다. 예. 자, 일어나 있는 이정재. 식은땀이 나는 현주엽 감독입니다. 아, KT 팬들이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정재 선수를 지켜봤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남은 1분 50초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랜드리를 투입시키는 서동철 감독입니다. 로건을 쉬게 해주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정재 선수를 빼고 랜드리 선수가 자유투를 네.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정재가 뒤쪽 머리를 맞고 지금 경기에 빠졌고요. 자, 지금 어떤 어필을 잠깐 했을까요? 서동철 감독이. 아, 네. 아, 지금 박진 선수가 외국인 예. 선수라서 아. 자유투를 던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박지훈 선수가 지금 자유투를. 아, 이거는 어떤 예. 규정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부담이 됐을 텐데 박지훈 선수가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켰습니다. 92대 83, 9점 차. 이 10점 4배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네요. 네. 현주 감독도 조금은 답답한 표정에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성공. 박지훈, 서동철 감독 박수를 보내줬고요. 자, 남은 시간 1분 40여 초. 10점이에요. 창원 LG. 자, 메이스 더블팀 들어가요. 그리고 반대편 정준이 열렸습니다. 김용원의 수비. 석점 길었고요. 메이스 리바운드. 아하, 하지만 놓쳤던 제임스 메이스. 자, 수비할 때는 랜드리, 공격할 때는 로건. 예. 계속해서 지금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랜드리를 빼주고 공격에서는 로건을 투입을 시켜요. 자, 현주 감독도 그레이를 투입을 시키고 메이스를 쉬게 해줍니다. 남은 시간 1분 34초. 자, 이제 막판 그레이와 로건의 또 스피드 대결 볼만할 것 같습니다. 10점 차, 1분 30초 남았습니다. 데빌 로건. 자, 게시기를 지금 봤던 로건입니다. 10초 밑으로 떨어져요. 김영환 빠르게 김민욱에게. 아, 좋아요. 열렸습니다. 조상률의 석점! 약간 길었고 터냈는데 유병훈이 낚아챕니다. 그리고 김민실의 중앙수 돌파. 빠른 공격 템포. 석공 어려운 슛! 하지만 김정규 메이드를 시킵니다. 다시 8점 차인데요. 1분 2초 남았습니다. 자, 오늘 LG가 패배하게 된다면 너무 2점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지금 많은 득점을 못 해내고 있죠. 자, 로건이 다시 한번 좌중간에 박지훈에게. 마지막 시간까지 다 쪼개 쓰고 있는 KT인데요. 조상열 패스한다는 것이 맞고 나갔고요. 공격자 반칙. 이렇게 아, 되면 자, 김민욱도 오반칙입니다. 또 반칙이죠. 파울 트랩에 걸렸던 선수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김민욱마저 빠져나가는 네. KT 양홍석과 김민욱이 파울아웃으로 물러났고요. 남은 시간이 41.6초. 자, 일단 국내 선수 한 명을 더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KT가 지금 4명인데요. 예. 자, 한 명이 더 들어가야 되죠. 자, 이제 김명진 선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자, 8점 차 남은 시간 41초인데요. 자, 김민욱과 양석이 파울아웃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LG 공격 빠른 농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원 LG. 중요한 공격, 풀코트 프레스를 하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자, 과연 KT가 3위 LG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레이 빠른 템포 슛! 안 들어가요! 이번으로 김영환 선수입니다. 이제 승리에 거의 9분동선을 아, 그렇죠. 넘고 있는 부산 KT. 김명진, 김영환. 아, KT가 오늘 경기를 아주 잘 풀었습니다. 자, 김영환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환 골밑 실패. 하지만 리바운드를 KT가 잡고 있습니다. 조상열. 네.
자, 오늘 승리의 수은갑은 예. 조상열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자, 남은 시간을 지켜보면서 네. 6위 KT가 3위 LG 대열을 잡으면서 지난 1라운드 패배를 서력합니다. 자, 오늘 역시 뭐 데이빗 로건 선수의 예술 농구를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네요. 예. 네. 오늘 데이빗 로건이 KBL 무대 첫 30점 이상의 점수를 뽑아내면서 34 점, 5개 리바운드를 뽑아냈었고요. 물론 마지막까지 파울 트러블의 위험에 있었던 KT. 국내 빅맨들의 역할도 좋았었던 오늘 KT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양홍석 선수도 리바운드 가담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라운드에 또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는 KT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1라운드 좋은 출발을 보였던 KT가 2라운드 이제 두 번째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샷 오브 더 데이. 아, 네. 바로 김민우 선수의 석점 장면이었습니다. 예. 아, 좀 세레머니가 좀 이상했죠. 네. 박자가 안 맞았어요. 예, 예. 아,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워낙 좋아했었던 네. 김민우 선수였는데요. 야, 이 샷 오브 데이, 이 석점이 LG의 어떤 추격의 의지를 꺾었던 예, 부산 KT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2라운드 1승에 그쳤던 KT가 3위 LG를 잡아냈어요. 네. 이건 대단한 어떤 파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뭐 KT는 철저하게 외곽 위주의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고요. 네. 반면에 LG는 오늘 석점슛 야투가 좀 많이 부진한 게 오늘 좀 패배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오늘도 LG가 석점 두 개밖에 성공을 못 거뒀습니다. 지난 KGC 경기에서도 역시 중장거리의 미진함이 결국 패배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LG가 또 연패에 빠지게 됐고요. KT의 올해 행보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일단 시작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2라운드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출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6승을 거뒀던 KT 이제 상위권 올라갈 수 있는 2라운드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머쥐면서 KT가 아주 중요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내일 중계 예고입니다. 삼성과 인천 전자랜드 경기 내일 오후 3시부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지니까요.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양에서는 KGC와 오륜의 경기 오후 5시부터 출발하는 경기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6위 KT가 3위 LG를 잡으면서 2라운드 두 번째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소식 그리고 1라운드의 패배를 서력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마스의 김승현 해설위원 저는 김수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